일단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프닝의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시에 방종을 하고 이제 빨리 잘까 아니면은 좀 게임 좀 하다 잘까 하다가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했었어요. 내가 이제 이 이후에 롤을 안 한다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뭔가 포기한 거 같고. 롤은 접는 사람이 이긴 건데 저는 제 성격상 그게 불가능한 사람인가 봐요. 어제 밤에 방종을 하고 롤을 다시 깔았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어제 다시 깔아서 새벽에 명철이가 이제 지금 브론즈에서 실버로 올라와갖고 명철이랑 같이 네 판을 돌렸지. 그 새끼가 근데 네판 중에 한 판을 탈주했어요. 이 개. 아니 자기가 뽀삐만 고르면 다섯 판 중에 한 판을 탈주가 된대요. 그러면 뽀삐를 하지 말아야지. 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니. 오늘 저 강아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거든요. 기다려주세요. 이제 어제 명철이랑 네 판을 했거든요. 롤을. 어머나? 오킹이 롤을 네 판이나 했다고? 그 이유인 즉슨 어제 무려 3승 1패 승률을 달성하며 1홀 7홀을 해갖고 롤로 상처받은 마음은 롤로 치유한다. 어제, 아, 완쾌. 3승 1패에서 명철이 이제 실버 1로 승급하고 저도 이제 실버 3에 한 50점, 60점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 상태로 딱 기분 좋게 이제 끈 다음에 아 오늘 컴퓨터 되게 오래 했어. 컴퓨터 오래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컴퓨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내거 최근 6일치 딱 정주행 하면은 1시간 정도 지나. 딱 나는 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원래 1시간 저기 하고서 자야 되는데 어머나 실프 방송이 또 재밌어. 내가 봤을 때 저기 실프 방송은 좀 약간 불매운동 같은 거 해갖고 저기 내가 언팔을 해놓을까 고민도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갖고 그거 좀 보다가 7시쯤에서 이제 드디어 내 뇌파가 이제 램수면 적은 나 뇌파로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딥슬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막 헤엄치다가 딱 딥슬립으로 들어가려고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바닷가에서 꽝꽝꽝 무시하면서 이제 했는데 다시 꽝꽝꽝 씨 하면서 깼어. 시계를 보니까 8시야. 잠든 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꽝꽝꽝. 요즘 택배 선생님들이 저렇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아침에 사고가 나셨나. 근데 이제 택배 온줄 알고 요즘은요 똑똑똑도 안해 하고서 대답 안 하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요. 요즘은 솔직히 인정하시죠. 근데 내가 잔지 1시간 정도 됐고 빠르게 딥수면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때라서 와, 못 들은 척 하면은 두고 가시겠지라는 좀 나쁜 아니란 생각을 했었어. 못 들었다 못 들었다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쾅쾅쾅 드디어 아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누구세요? 근데 내가 그때 뭐지? 여태까지 살면서 저질렀던 일들 중에서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게 있나?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부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문 걸이 이렇게 하면은 문을 열면 안 열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걸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구멍은 있는데 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발짝 열라 그러면은 막고 얼른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그 문을 살짝 열고 누구세요? 하니까 어머나 장갑 낀 아저씨들이 다 여기 서 있어. 그래서 내가 뭐야 진짜 경찰이야? 아 맞다 맞다. 아 그 전에 문 앞에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갑자기 밖에서 아저씨들이 있다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경찰인가 보다. 내 시야에 이렇게 문 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로 갑자기 어쩜 선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와 쓱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총각이 있었네 말하면서 이제 막 갑자기 그래. 아니 내가 진짜 정말 미안한데 일단 경찰들이 미안해할 일은 없으니까 경찰은 아니야. 그 지금 우리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거든? 이 이삿짐 사다리차가 여기로밖에 못 들어와 막 그러는 거야. 건물 옆에 양쪽으로는 다른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완전 따닥따닥 붙어 있어. 뒤는 길이 없어서 우리 건물 앞면밖에 이제 자리가 안 나는데 옆집에 이사를 온대. 옆집이 저보다 3개월인가 4개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1년이 아직 안 끝났어. 분명히 만약에 계약을 했어도 무조건 최소 1년 단위거든요. 그 이사를 오는 이삿짐들이 우리 집에 창문이 커요. 여기로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서. 그래갖고 나도 이제 그런 거는 최대한 협조하려는 사람이니까 장롱 하나만 들어오면 돼. 그리고 그 어머님이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자고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서 문을 안 열어주면 이삿짐 센터 사람들도 여기 4층인데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에서도 진짜 죽어나는 거야. 그럼 해줘야지. 세상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다고
그러면은 좀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 아저씨들은 옆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야 된대! 하니까 저기 이 3층에서 다른 아저씨가 야 된대! 2층에서 다른 아저씨가 야 된대! 1층에서 다른 아저씨가 야 된대! 사다리 돼! 그래갖고 이제 사다리 차가 찌찌찌찌찌 오면서 이제 우리 집 창문으로 와. 창문을 갑자기 떼버려. 그래서 어? 예사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문 앞에다가 쓰레기들을 좀 모아놔갖고 거실이 좆 더러웠어요. 열어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이시겠지만 쓰레기 존이 있어갖고 장롱을 못 옮기실 거다. 그러니까 아 다 치워주겠다고. 그래요? 뭐 장롱 하나 옮겨주고 그거 다 치워주면은 내가 치우려면 한 다섯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부피가 커갖고 못 이기는 척 해야 돼. 그렇다고 막 그래갖고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자야 되는데 정 그러시면은 그래 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사장님이 아 너무 고마워요. 나 진짜 우리 옆집 사는 우리 삼촌 때문에 내가 정말 다행이다.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아주머니가 막 그래갖고 내가 네 빨리 해주세요. 근데 저 진짜 너무 졸려갖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딱 나와서 저 이제 화장실 옆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사다리차가 끼끼끼끼끼 하면서 와 오니까 아니 무슨 장롱이요? 야 우람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넣는 것도 넣는 건데 저거 나중에 어떻게 빼냐? 그 장롱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 들어가고 이제 사다리차가 내려가.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잘 수 있겠다 하고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자야지 하고서 이제 일어나 있는데 갑자기 끌끌끌끌끌끌끌끌끌 내려가는 소리 쫙쫙 소리 나면서 아 사다리차 처음 봤어 나는. 다시 끌끌끌끌끌끌끌끌 하더니 갑자기 그 장롱이 하나가 더 와요. 근데 이제 보통 장롱이 두 개여도 아 하나만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두 개 보통 이렇게 옮기니까 국룰이잖아요 사실. 이제 막 옮기다가 잠깐만 이거 문장을 떼야겠는데? 이러더니 갑자기 드릴을 갖고 와. 그래서 우리 집 문장을 떼려고 그러는 거야. 이삿짐 센터 그 사장님한테 저 사장님 그 죄송한데 이거 하나만 옮기면 되는데 이거 굳이 떼야 될까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에? 아니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이러는 거야. 어라? 뭐가 한참 남아? 그래서 아씨 뭐지? 하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끌끌끌끌끌 내려가. 그러더니 이제는 장롱이 아니라 이제 선반들 있죠. 생활 가구들. 그거 이제 옮기는데 존나 30-40분 걸려요. 이거를 10번을 하나 옮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물론 난 짐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고 아 그리고 이제 짐이 많으면은 뭐 당연히 열어드리는 게 맞겠지만 애초에 말을 해줬으면은 내가 이제 대비라도 할 텐데 이제 제 집에 아까 장롱 하나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장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저 옵티머스 프라임 장롱 내가 봤을 때 큐브만 하나 던져주면은 로봇으로 변신할 것 같아. 가구가 얼마나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물어보겠대. 하고서 물어보러 내려갔다? 이삿짐 아저씨가 올라와. 좀 그나마 저랑 말이 통하던 아저씨였거든요. 총각 여기 미안한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릴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 개바잖아요 이거는. 아니 진짜 나 지금 피곤해 뒤지겠는데. 그리고 지금 못 자면 저녁 방송을 못 할 것 같아. 이삿짐 아저씨는 여기 이사 오시는 아주머니가 잘못하신 거라고 가서 돈 받으라고. 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자고 일어나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방송을 8시까지 켜야 된다는. 나 피곤해서 눈이 시뻘겠어. 내가 누워서 잘라 그러면은 옆집 개가 졸어요. 예? 저기 사회에 불만 있는 아저씨 그 말라뮤트인가 그 거시기 그거 야! 야! 이렇게 짖는 게. 강아지는 약간 강아지 약간 이런 느낌 울 때도 걔는 그냥 걔 허해갖고 이름이 두부일 것 같은 게 두부 씨 한판재기 성량도 X 뛰어나. 그냥 코레일 그 자체야.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게 아니고 그냥 코레일이 옆집 살아요. 슬슬 진짜 진퇴 양난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야 이러는 거야. 한 마리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옆집을 이사를 오면 옆집에 있던 개가 없어져야 되잖아. 의구심을 품은 채로 그냥 개 소리에만 그냥 짜증나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안 올라와. 미안해서 이제 못 오는 거지. 10시 10분 20분쯤 이렇게 있다가 아주머니가 이렇게 와. 아니 나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막 이러고 진짜 너무 미안해. 돈을 줄 테니까 옆에 모텔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막 그러는 거야. 모를 리가 없어 애초에. 이삿짐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내 거실인데 신발 신고 들어와야 돼.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는데 내가 신발 신으라 그랬어 그냥. 왜냐면 옮기다가 뒤로 신발 신고 다시 이러면은 위험해요. 건물주 보고 있나? 이래도 내가 유두리가 없냐? 내가 젊은 애라서? 예전에 방송에서 옆집에 남자 혼자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은 남자 혼자 사는데 어머니가 가끔 와서 있다 그랬잖아. 있는다 그랬잖아.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은 여기서 살고 며칠은 본가에서 사시다가 아예 살림을 합치게 된 거야. 강아지가 두 마리가 돼서 이제는 서라운드로 짖어요. 자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저는
계약할 때 계약 조항으로 소음으로 태클 걸기 없음. 그때 부동산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향후에 제 옆집에 누가 오건 그런 사람들만 받게끔. 나는 애초에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특수한 집에 들어온 건데, 아 특수한 집이 아니게끔 이제 집주인이 옆집 사람도 그렇게 받고 그랬던 거지. 아 우리 아들이 여기 총각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그러는 거야. 대놓고 그냥 아 여기 막 엄청 시끄럽고 저기 한 사람 산다는 거는 들어서 막 새벽에 소리 지른다고. 근데 내가 언제 질렀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대 사랑해요 와 이럴 때 이제 내가 좀 소리를 좀 지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나 계약 조항 다 돼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속아서 들어올 거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어떻게 보면 내가 또 가해자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이 잘못인 거지. 일반적인 집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시끄럽대. 그제서야 집주인이 시끄러워도 인정을 해주기로 그 밑에도 노래방이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거는 사과하는 게 맞는 거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입이 안 떨어져. 나는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입히고 있으시고 근데 너가 그렇게 해서 시끄럽더라. 나중에 사과는 했거든요. 아 그거는 제 일을 하는데 건물주랑 얘기를 한 부분이어서 제가 어쩔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안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별말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뭘 또 막 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 자기의 미안함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좀 꺼냈던 것 같아. 밤에 좀 시끄러웠다고 막. 아들이 살고 자기들은 따로 살았는데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사를 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옆집 형님의 부모님이 그 강릉 사시다가 대피해야 돼서 대피하는 김에 이사를 하신 거야. 아이씨.